13발인데 스타플레이트 포함해서 총 14발이고요. 지금 다 그 ESP, SSP 저희 확인하겠습니다. 그 ESP 같은 경우에는 10발 확인해서 첫 단창 한 발 허용하시고 네, 허용합니다. 네, 그 대신에 확인 먼저 시켜주시고 넣었다 말씀하시면 됩니다. 되셨나요? 자, 그리고 타겟당 페이퍼 2발, 포퍼 1발입니다. 자, 나머지는 원래 우리 IDK 룰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스테이지 Are you ready? Yes. Stand by.
주먹에. 어? 뭐 이렇게 떨어진다? 하나, 그러니까 몽골에는 IPSC 사역장과 IDPA 사역장이 있는데 그 이외에 새로 사역장이 지금 새로 생겨난 거거든요. 여기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권에 대한 사례가 되겠습니다. 그 명의 이전 됩니까? 네? 명의 이전. 잘 안 들리는데요. 네. 네, 그러면 대망의 1위 발표가 있겠습니다. 아,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요거 실총 교육인데 IPSC 멤버 이거나 IDPA 멤버가 아니더라도 교육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. 왜냐면 이거는 소개 코스거든요. 실총 사격을 하기 위한 기초 펀드멘탈 코스 교육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전교육의 이수되신 분, 그다음에 일반 안전교육보다는 강화된 안전교육을 받습니다. 그러니까 이수되신 분들은 이 군기시 슈팅 레이지에서 안전교육 이수를 받으시고 바로 가셔서 실탄 사격 교육 받으실 수 있는 바로 비행기 타고. 네. 그러면 총점 139초 05를 기록한 이렇게 나가 있어. 오르는 새별 이종혁. 오. 아, 축하. 네. 아,